1958년 10월 15일 동안과 결제일입니다. 전국 선언에서는 오늘을 기해서 3개월간 출입을 삼가하고 오로지 스님들이 조성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은 그 깨달아가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이 방법을 일러준 내용이 바로 스님들의 금속같은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가는 이것을 우리는 자우명이라고 해요. 자우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글을 새겨서 자기가 감명받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새겨가지고 붙여두고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읽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선방에서 증진하는 분들은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늘 외워야 돼요.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옛날 스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었는가 또 그리고 그 스님들의 말씀은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앉아서 하도를 들고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들고 나아갈 수가 있지. 내 앉아가지고 경력만 쌓으면 내가 선방에 3년을 있었다, 10년을 있었다, 20년을 있었다. 앉으면 뭐 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큰 스님들이 무의미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틀어서 그것을 자원명이라 하지만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큰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라 일러준 내용을 우리는 그걸 전기라고 해요. 전기.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줬다. 이래서 전기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큰 스님들의 그 글씨 내용이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참고를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원문이라고 원할 원자 근문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도록 원을 가지고 글을 남겨두었다 해서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점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유문이라고 해요. 유문. 남길 육자, 걸문자. 우리에게, 후학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서 남겨뒀다 해서 유문이에요. 오늘 제가 결제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설두 명현 중현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 이 스님이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두었는데 벽관유문이라고 해서 벽 사이에 석벽 사이에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비석처럼 그걸 잘 새겨가지고 후학들이 매일 그걸 보고 읽고 실천하라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결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듣고 끝나지 말고 지금 그 나눠진 책자가 나눠지는 부패부에 실려나 오겠는데 그 부패부의 내용을 가져가가지고 자꾸 읽어가야 돼. 그 해석을 좀 해놨으니까 읽어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절에 오는 보살들이 쉽게 말해서 약을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 독한 약을 먹으면 단위가 높은 걸 먹으면 사람이 어질어질하게 막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몸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실천력은 짓골만큼밖에 안 되는데 큰 소리만 들으니까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까먹고 듣기만 하면 돌아가는 까먹고 그러니까 내 도라미 타블로 공부를 하니까 항상 본전 공부예요. 진전이 돼야 돼요. 진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송나라 시대에 설두 중견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명각성사라고도 하는데 이 스님이 남겨둔 이 유문을 한번 읽고 그러지 말고 텅텅 읽으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전지 조등하야. 조등을 전지한다. 조등은 조사의 등불인데, 자,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아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의 달마조사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해가 대사에게 전하고 해서 오늘까지 수도 없는 그 제자가 사자상승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조등이라고 합니다. 조사의 등불을 전해온 것을 잘 가져왔다. 가진다. 내가 이제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전한다. 이런 뜻이고, 각각 그것을 전해준 것을 내용을 잘 가지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다짐을 가지면서 닦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지. 그래서 조사의 등불이라는 것은 조사의 가르침을 내가 전지한다 이 말이죠.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서 그 공부를, 그 말씀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 사소 불수는, 즉 부처님의 계명, 불수라는 것은 부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계명을 사소한다, 잊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다는 것은 자비 소임이라,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니다, 적은 소임이 아니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에 옮겨서 또 열심히 견성승부를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부처님의 계명이 끊어지지 않고 불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자성선이 이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적은 소임이 아니다. 자비 소임이라, 적은 소임이 아니다. 그래서 의견 전수하야 마땅히 조사 스님들이 앞에 이전부터 닦아온 그런 그 수행 방법을 항상 경황해야 돼. 경이라는 것은 헌모하고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전 조사 스님들의 수행 방법을 항상 경황하고 숙이 위하며 위를 엄숙히 해야 한다. 위를 엄숙히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경황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만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공부를 위하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엄숙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 하면서 종기 첨시하고 그 첨시 보는 시각을, 눈높이를 아주 높인 데다, 즉 아주 위에다가 뜻을 둬야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잘 먹고 내 가족들 편하게 사는 것으로 기복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응? 내도 잘 되고 가족도 합병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눈높이를
너 믿음은 무슨 뭐냐? 상구복이 하하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지향하고, 아래는 모르는,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교화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 눈높이를 높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시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 또 진군지력이라 부운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이 나를 헐뜯고 하면은 분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삭혀야 된다. 분을 삭히고 욕심을, 내 사욕을 차단하려, 막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욕심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막을 질자야. 지력. 분심을 삭히고 욕심을 막고 치기양심이라 길을 다스려서 마음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에 혈기가 왕성하면은 사지가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응? 근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사지가 남에게 이론적으로만 몸이 움직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와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남 하기 싫은 거 봉사하면서 그냥 추운데 일하는 거, 이 사지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행동하고 그 자체가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니까 누구든지 존경한단 말이야. 근데 혈기가 왕성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안 좋은 쪽으로 쓴다. 요전에도 우리 임원들 중에서도 사중에서 스님들이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살린 사람에서 한 분 두 분 뵙게가지고 저 보호당에 식당에 깨끗하게 고쳐놓으니까 참 스님 불사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하게 밥을 먹겠습니다. 칭찬은 못할지언정 이 공사를 하는데 왜 공개체를 안 붙인다냐. 내가 땡내놓고 뛰면서 박하사 하나라도 내가 그 업자한테 받아먹었으면 내가 주지 자리에서 내가 사표내야지. 응? 업자를 데리다가 총무원의 종단 승인을 받을 때 견적을 몇 군데 받아가지고 한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업자하고 우리 종무 실장하고 국장을 불러놓고 10원 하나라도 사중에 주지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공사를 완벽하게 잘해라. 나는 그 신신당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그 이교다라고 하고 예수쟁이지 이건 불교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부조식이 공원사에 와가지고 임원이라고 신문의 임원이라고 그 사람 여기 1년 동안 시주행도 보니까 땡겨놓은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절에 다니는 것은 절이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이 출입하니까 그야말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구업을 위해서 자자순순히 3대, 4대, 5대, 6대 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과거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또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이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 기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막고 욕심을 막고 길을 다스려가지고 마음, 양심, 자기의 본 마음을 자꾸 배양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 배양시켜서 무의명리로 동어 정하고 명리로서 자기 이름을 들라내는 그것으로서 인정에 동하지 말라. 명리로서 인정에 동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뭔가 위대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참불자는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이 설도 명연전사가 우리에게 일러준 큰 관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서 인정에 동하지 말고 또 무의덕실로 개의하며 덕실로서 내한테 이롭고 내한테 실득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익이 되고 불리익이 되는 걸 가려가지고서 뜻에 개입시키지 말라. 응? 항상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의 사욕에 의해서 능미를 가지고서 인정에 동하지 말고 덕실로서 뜻에 개입시키지 말라. 무수세 지상화하고 세상에 상하를 따르지 말고 세상에 세상을 따라서 이것이 높다 그릇 낮다 구별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세상을 따라서 구별을 상하의 구별을 짓지 말고 무축인지 시비하고 사람을 따라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말아라. 응?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말하는 건 옳다고, 자기하고 조금 소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차별성을 가지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응? 뿐만 아니라 흑백을 치지 우영하고 희로를 불량어색이라 끊고 힌 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어? 가슴에 묻어두고 기쁘고 하는 것을 겉모습에 생색에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응?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순수하게 그 사실 그대로 모습으로 대해야지. 가슴에 끊고 흑백을 딱 묻어두고, 응? 사람을 차별해가면서 시비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인지락을 유기지락하고 타인의 기쁨을 기뻐할 줄 알아요. 남이 기쁘면은 어떤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살 때로 남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막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정말로 악취네요. 남 잘 되는 거는 같이 즐거워해줘야 된다. 응? 그래서 타인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같이 생각해야 돼. 타인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같이 해야 되고, 또 타인의 근심을 근심하되 자기의 근심과 같이 해야 된다. 응? 남의 걱정이 내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용중조면하야 대중을 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방에 한철 동안 모여서 살면은, 응? 그 대중의 질서를 따라야 돼. 대중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선방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대중의 질서를 따르는 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오히려 항변하면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저기에 뭐야 선방의 보살님들이 며칠 와가지고 왜 성감 스님이 새벽 4시부터 죽비를 쳐줘야 되는데 5시부터 쳐주냐 이거야. 4시에는 법당에 큰 법당에 와서 예불 하니까 그걸 가서 다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가 그랬어요. 대중생활이라는 것은 똑같이 주기부터 모든 국장 스님들 대중이 아침에 새벽에 예불을 하는데, 아, 성감, 성방 안 돼가지고 예불 안 하고 죽비만 치면은 여기 대중으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국장 스님들 뭐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예불 안 하고 성방 가만히 앉았기만 하고, 딴 사람은 새끝이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대중의 질서는 내중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자기 맡은 소임을 소임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왜 선방에 성감스님이 왜 법당에 가느냐고, 자기 주장을 대중한테 관용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공부하는 자세가 있잖아.
아니, 사중에서 이야기인 것은 성감심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그냥 그것을 안 나오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 다 새벽에 애고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리고 나도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침에 좀 늦게 자고 싶지? 왜 안 자고 싶겠어요? 나도 몸뚱아리까지 인간인데. 응? 그 대중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을 영중이야. 대중을 포용하면서 존현이다. 의진 사람을 존경,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극기 본래라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가지고 예에 돌아가야 된다. 복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추리고 남의 넓은 대중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데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문인 한데 어짐을 묻는데 어진 것이 어떤 것이 진짜 어진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극기 봉매라. 다시 말해서 극기 봉매가 이미 어짐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극이라는 것은 뭐냐? 이긴다? 극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럼 기라는 것은 뭐냐? 자기 몸을 말하는데 즉 자기 몸의 편리를 위한 사적인 생각. 응? 이 사적인 생각을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가지고, 복이라는 것은 뭐냐? 반조한다. 돌이켜간다. 응? 반추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에 돌아가서 그것은 천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 질서, 즉, 덕목을 따라가는 것을 그걸 우리는 본매라고 해요. 본매. 예에 돌아간다. 이런 뜻이. 응? 자기 사적인 조그마한 욕심을 참고 그걸 극복해서 응? 여러 사람이 지키는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간다. 그게 우리는 극기 본매라고 해요. 응? 그래서 무인 소극하고 작은 틈도 얻게 해서 작은 틈을 인해가지고 조그마한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인해가지고 실소소선하고 근본적으로 착한 말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 응? 내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내 근본 마음에 본래 깨끗한 청정한 그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진 내 불성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무배 공의하고 공의를 던져서 공의라는 것은 뭐냐 대중생활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중이 이러든 저라든 말든 나는 내 혼자 내 행동대로 내 잘난대로 내 뜻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공의를 던집니다. 항상 거꾸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공의를 던져가지고 기소소소하고 성금바 본래 성금발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하고 가깝지 않다고 해가지고 대중 질서 속에서 그 사람을 항상 미워하고 미워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을 딱 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친소에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돼. 친소를 너무 구별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가응 능물 가응하며 능이 가히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능한 것을 가히 자랑하지 마라. 나보다 조금 더 능한 재주를 가지다고 그걸 자랑해서 안 된다. 여럿이 살 때는 집세를 따라가야 되지 자기가 말 좀 잘한다고 앉으면 혼자만 죽게 되는 사람. 응? 또 자기가 무슨 아는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안녕은 자랑만 자꾸 하고 자기 아들이 뭐 검판사가 됐느니 자기 저기 친척이 무슨 뭘 세력을 가졌느니 유달리 그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능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력을 가히 믿지도 말아라. 응? 세력을. 그래서 무호 기단하며 자기의 단점을 두어하지 말고, 사람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단점을 숨기려고 하잖아. 응? 드러내는 것보다 그걸 숨기려고 한다. 자기의 단점을 두어하지 말고 무엄인정하고 타인의 장점을 막지도 말아라. 타인의 장점을 막지도 말아라.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단점을 숨기는 동시에 타인의 장점을 드러내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것도 덮어두라고 그래.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 한번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수시로 읽고 이 내용을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져야 돼요. 견덕에 불과 망신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가히 몸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덕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아 나도 그런 덕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 보고도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에요. 망신, 내 몸 자체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말고 재기에 불과 망천이라 귀한 존재에 있을 때 가히 천함을 잊지 말아라.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어려울 때 생각 안 해요. 응? 잘 나갈 때는 어려울 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게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가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응? 오히려 잘 나갈수록 더 천한 시절을, 다시 말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환경은 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부 학권 수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 배움의 근본, 학본, 배움의 근본은 뭐냐? 결국 수성이야. 성품을 닦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용신 만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내 본래 맑은 마음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성이야. 거울 위에 문제가 꼬하게 앉으면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닦고 닦아내야지. 닦아내면 광채가 그냥 바짝바짝 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삼독심이라는 욕심이 꽉 덮여있고 무명풍이라는 그 구름이 덮여있으니까 그걸 닦아내면은 그 본래 맑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학본 수승이라고 그래. 배움의 근본은 성품을 닦는 것이다. 기억이 온인지 부지하며 어찌 타인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응? 그걸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응? 뿐만 아니라 보기 전생이라 내가 수행하는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내 삶의 생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이 자세. 그래서 도기 전생이라 도를 도 닦는 것을 즉 수행하는 것을 길이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무단세지 위용이라 세상과 단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라. 위용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말해. 응?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인간으로 존재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단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은 무조건 끊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되지 말아라. 인혹 모의하고 사람들이 혹 뜻을 사모하거든 정말로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거든 항상 이치로는 진실로 추려하라 즉 마음속에 항상 양보를 해야 된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 뜻을 피워갈 수 있도록 내가 추려 조금 밀어놓고 조금 남겨도 내가 다 토해내고 다 할 거를 내가 조금 참고 남겨두고 앞서는 사람 즉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뜻을 가진 사람에게 양보를 하라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필시라. 본이 심성하고 심성을 마음의 정성을 돈독히 해서 회의 규거하고 규거로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의 정성을 아주 두텁게 가져가지고 그 규거라는 것은 대중생활의 질서야. 그 질서를 모르면 가르쳐주고 같이 지켜가자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무시하고 응? 내 행동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박수 근절하야 널리 군적을 주어서 군적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과거 조사 스님들의 귀중한 글귀 이런 내용이 책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권해야 돼 자꾸 읽어보고 돌아보라고 응? 그런 걸 주어가지고 심심묘정이라 깊이 묘정을 보여줘야 돼 묘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참다운 공부하는 방법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되 자실인의를 불가 수유이리하며 자실인의를 가히 수유는 잠깐도 여기지 말아라 자실인의라는 것은 뭐냐 법화경에 보면은 열애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려면은 열애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 데는 마치 일체 중생에 있어서 대자비심이 있어야 열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뭐 대자비심이 없으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어. 대자비심을 우선 가져야 열애라고 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열애의자는 열애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자는 유하 인욕심이 시하라 정말로 부드럽고 참고 견디내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자실인이가 된다. 그러니까 실은 뭐냐 열애가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자비가 어떤이고 또 인기 우리가 열애가 있는 옷을 내가 열애처럼 옷을 입고 살라면 뭐야 인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 없는 사람 없고 옷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색방을 얻든지 어디를 얻든지 잘나고 가면 집이 있어야 돼.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필수 과목인 것처럼 부처님의 참다운 진가는 항상 대자비심과 대인욕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마치 옷을 몸에 옷을 걸치는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늘 가까이 대자비심을 생각하고 대인욕심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자실인의 사상이고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방보소의 욕기조차 필신이 대방보소라는 것은 뭐예요? 대방이라는 것은 우주, 세계, 정, 법계지는 이 법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운경을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대방황불이. 우리는 보통 방위를 말할 때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방
이걸 우리는 오방이라고. 그리고 오방을 뭉치면 뭐냐? 그 세계니까 그걸 대방이라고 하는 대방. 대방. 대방도서라.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마음 닦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 닦는 가르침이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보소, 보배가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가 그냥 요즘에 대통령도 그랬지만 걱정이 목숨이 끝날 때 이 걱정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사바세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해라고 하잖아. 고통의 바다야. 바다는 뭐냐? 파도가 하루도 일렁거리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런데 일렁거리지 않는 그 파도 속에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그 위에 극락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느냐? 사바세계를 버리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고통이라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게 산다고 해봐요. 그야말로 대방보소가 되는 거예요. 보소. 아주 보배로운 곳이야. 이건 기중한 고통의 그 고소가 아니고 보소의 보소. 대방보소의 욕기조차 필시라. 그 차례를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온 것이다. 이건 뭐야?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공간 속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데는 항상 질서를 따라가야 돼. 봉헌사 하면 봉헌사의 질서가 있어. 그런데 봉헌사의 질서가 있는데 봉헌사의 그 질서를 유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님들이. 그런데 스님들한테 오히려 더 콩마라 파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객이 전도돼. 응? 그야말로 고소를 받다가 그 사람은 고소를 고통의 장소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잘못되면 많이 잘못된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동식 유상하고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조용히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마다 유상, 평상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평상심. 응? 평상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휴식 취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일정하게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 자세는. 뿐만 아니라 혐의가 필신이라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상가하라. 반드시 상가하라. 응? 그런 걸 상가해야 돼. 인불 감호여 타인이 가히 나를 모욕하지 않게 해야 돼. 나를 모욕되지 않게 하고 천불 각이라 천리를 하늘의 이치를 가히 속이지 말이라. 내가 숨겨서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리가. 그래서 하늘을 속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중지거래의 대중사는 생활 속에서 가고 오매 무추무거하며 따르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의 동력을 일으키지 말아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인지해를 무예 무탐하며 타인이 나를 헐뜯거나 또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명예를 가지더라도 성내지 말고 탐하지 말아라.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헐뜯는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 이 평상심을 가지는 게 마음 공부야. 항상. 그래서 내무소참하고 안으로는 뭔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밖으로는 근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밖으로는 근심하는 바가 없고 혹약 성하 일미라
성화임이란 말이 참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얘기야. 즉 성령은 하려하고 성령은 하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 내려고 난리야. 응? 자기 이름 하나라도 더 내려고 난리야. 그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성화라고요. 성화. 자기 명성은 화려해지기를 바라고 일미야.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나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양 풍다라도 이양이 풍부하고 많다 하더라도 왜 사치지 인가하고 사치의 인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 명성이 화려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냥 아름다움에 넘쳐서 마치 이양이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니까 이양이 풍부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치의 인마를 두려워하라. 사치는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수라. 아무리 내가 명성이 뛰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풍부해가지고 정말 잘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언젠가는 악의에 떨어지고 언젠가는 축생에 떨어지고 언젠가는 수가에 떨어져서 살아갈 그 인과를 항상 두려워하라. 그런 마음을 가진.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없이는 공부가 안 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응? 뿐만 아니라, 삼보, 시인 삼보지 교화하고 삼보의 교화를 삼가하라. 이건 뭐냐? 불법성이라고는 삼보를 팔아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철학관에는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부처님을 뚝 모셔놓고 철학을 봐주는 그야말로 삼보를 교호하는 거야. 부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어디 가면은 아 내가 본사에 신도니까 그 신도의 이 명성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참나온 불자는 그런 마음을 멀리했다 상가했다. 그래서 삼보의 교호를 상가해 하고 사생미탈하면은 죽음과 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업고가 난도라. 내가 지은 업보를 갖다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방기덕지를 방기덕지를 극사이정하고 과양으로 그 뜻을 얻으려면은 정말로 내가 올바른 길에 공부의 뜻을 얻으려면은 지극히 이정, 이용국과 올바른 것을 생각해야 돼. 응?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서 신여행치기로 몸은 움직이는 변속감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몸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는 변속관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변속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찌꺼기만 갖다 버리는 곳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육신 나한테 다 갖다 줘도 내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에 진전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몸은 움직이는 직관으로 생각을 하고 이칭 연정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이로움이 생기면 항상 그 연정을 생각해라. 도둑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이든지 갖다주고 나를 위해주고 이래 하면은 그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 이론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한번 틀어지면 그때부터 내한테 도둑질이 도둑놈과 같은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이로움을 너무 거기에 치탐닉해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하근에 대해서 도전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백년 비구요 백년이란 세월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요 상계의 무한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결코 이 상계가 편안함이 없는 것이라 가서 초름하야 가히 초름 시간을 아껴가지고 당구 해탈이니 마땅히 해탈을 구해야 할 것이니 고선제조가 그유 입음하되 예로부터 먼저 닦아온 모든 조사스님네들이 예를 들면은 이종이 있다, 이범이 있다. 이범이라는 것은 뭐냐?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온 실천한 그 모습들이 전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전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들면은 장석이라고 하는 스님은 일미기토라. 장석이라고 하는 스님은 어떤 번역에는 이거 흙을 먹었다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은 저런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손수 밭 깔고 농가를 가지고 거기서 곡식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그것만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한 맛을 항상 흙 속에서 맛을 자기의 그 육신을 기라가는 그런 쪽으로 먹었다. 단하는 지게 포구요. 단하라고 하는 당나라 때 스님이 있었는데 단하선사라는 스님은 오로지 배옷 한 불만 가지고 살았다. 요즘 우리를 보면 겨울옷 따로 있고 봄옷 따로 있고 여름옷 따로 있고 전부 다 사천옷 가을옷 따로 있고 사천옷을 다 있잖아. 근데 옛날에 단하라고 하는 스님은 옷 한 벌 가지고 사천 따로따로 구별짓지 않고 이만큼 금소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지라고 하는 스님은 청해가 만수라 다 알다시피 조지라고 하는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은 얼마나 살아가는데 자기 몸을 가꾸지 않았으면은 머리에 푸른 연기가 푸른 재가 가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가 그냥 제가 사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려고. 머리에 푸른 재가 머리에 가득했고 낭산은 편초 위전하고 낭산은 현랑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스님은 풀을 엮어가지고 광석을 쌓고 이불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검소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선빵에 오늘 보살들 왔는데 거기 전부 다 바닥한 옷을 전부 다 화려하게 저렇게 입었으니 검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존귀하게. 그런데 그 모습이 존귀하면 마음도 존귀해야 되잖아요. 같이 따라가야지. 그래서 선방에 공부하는 사람들 근소한 생활이 기본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스님들은 심선구수하고 자기의 선정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오래도록 닦고 수행을 하고 어떤 스님들은 우조 불시라 임금이 불러도 나아가지 않겠다 이게. 다시 말해서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도는 약적 선실이요 이런 지금 그의 몇 가지의 예를 들은 이런 스님들의 삶의 모습을 간추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도 간추려서 대략 얘기를 해 본다면 근본 뜻은 뭐냐 금약한 적 이러면 잃는 것이 적다 이게. 금소하면 잃는 것이 적다 이게. 금약하면 잃을 게 없잖아요. 하면 해야 잃을 게 많지. 금소하면 잃을 게 적은 것이요 사치하면 해방을 초래하는 것이다. 내가 잘나치하고 내가 하려하면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비가 생길 봉은사가
일반 절보다도 크고 땅도 넓고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기질투하니까 보험사 주제약하니까 시기질투하니까 보험사가 만약 저기 며느리에 시골에 조그마한 젊은 뜨면은 누가 그 주지신이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에도 안 해. 이렇게 크고 화려하니까 시기가 생겨.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을 얻다는 게 딱 맞는 얘기. 그러려니 해야지 못할 거야. 그 땅에서 그런 사람을 뭐 어떻게 따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치하면은 해방을 불러 초래하는 것이요. 경적은 유감이요. 겸손하면은 빛이 있는 것이다. 광명이 난다. 이건 뭐냐? 겸손하면은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옥이라든가 빛이 옥이나 금덩어리나 이런 사 이런 거는 파는 데 가도 아주 깊은 열쇠를 몇 번씩 잠가가지고 깊은 안에 넣어놔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하는 거. 그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는 깊은 속에 넣어놔도 알아준다 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안 드러날까 봐 겁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겸손하면은 광명이 있는 것이요 물러가면은 시기가 없는 것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물러가면 누가 그 사람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거불유언의 행도 유관이니 부처님이 가신 지가 멀고 멀수록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세월이 오래가고 오래갈수록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마음이 더욱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그건 왜 그러냐. 신성이 갈수록 인간이 타락되죠. 과학 문명이 요즘에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그랬다고.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소위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가 컴퓨터 이것이 아주 최고로 진전이 되면 나중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본다고 하는데 이런 위치에까지 가게 되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인간이 스스로 멸망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월이 흘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성은 순수한 쪽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고 간교한 쪽으로 발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신 지가 유언할수록 도를 실천하기가 도를 실천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간시 진지에 무자 무 자용냐라 때를 보아가지고 나아가고 그치매 스스로 욕되니 없게 할지어다. 때를 본다. 이 말이 참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시절을 우리는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절을 판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우리 보은사가 잘 불사가 되고 모든 신도들이 평안하고 부처님 도량에서 한심을 가지고 기도 잘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원이 난 오로지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시절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진지, 나아가고 그치는 것, 내가 행동하고 행동을 멈추는 것, 그런 데에 자기의 마음의 욕됨이 있게 하라. 이 바로 설두 스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읽어준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해야 참다운 공부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공부한다고 흉내만 낸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되고 소향의
온전히 대성령이로다 나 시비를 하지 말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를 법당 밖에 와서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회 다성의 진여제라 내가 다성 근면으로부터 지어온 진정한 제업을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항상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내 마음의 흉금의 때를 씻어내고자 하는 이런 원력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참된 부자예요. 응?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